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캠핑용 TV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LG 루멘 TV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2세대 모델인데요. 실제 제가 캠핑장 가서도 사용해 봤고 집에서도 사용해 봤는데 어떤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는지 제가 생생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멘 TV는 이렇게 전용 가방도 있습니다. 가방에 어떻게 휴대하고 다니는지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화이트 컬러로 화사한 느낌이 있고요. 디자인은 기존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다듬어진 그런 깔끔한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 하단부의 스탠드 부분이 예전에는 약간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완벽한 일체형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루멘 TV의 디자인 포인트는 이 화면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TV 같은 경우 베젤 부분까지 수평하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이렇게 넘어졌을 때 디스플레이 손상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용 TV로 더욱 주목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모니터 그리고 TV와는 다른 그런 디자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는 피라미드 모양처럼 슬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된 지지를 위한 그런 디자인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단부를 보면은 이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드가 일체형인 거예요. 리모컨 수신 단자가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5W 5W 스피커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는 27인치입니다. 그리고 후면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요. 라운딩 처리된 부드러운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물리적인 전원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다양한 컨트롤적인 기능도 지원하는데요.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메뉴가 전환이 되고 길게 눌러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LG 로고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배사홀이 있습니다. 암을 연결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다양한 연결 단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램포트, 옵티컬 디지털 오디오 아웃 단자, 전원 DC인 단자, 그리고 HDMI 단자가 두 개가 제공이 되고요. 안테나 단자, 그리고 USB-A 타입의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5V 전원이 빠지기 때문에 또 다양한 기기들을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매력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커버가 있어서 더욱더 깔끔한 디자인 매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은 별다른 도색이 되어 있지 않은 메탈 소재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든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루멘 TV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TV 다리가 없잖아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활용해서 집에서는 스탠드형 TV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매력적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만족도는 굉장히 귀엽고 깔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구성품은 전원 어댑터 그리고 HDMI 케이블, 안테나 케이블이 제공이 됩니다. 전원 어댑터 같은 건 사이즈가 크지 않고 코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성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선은 지원하지 않으니까 꼭 전원을 연결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7인치 IPS 디스플레이고요. 해상도는 1920x1080 풀 HD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꽤 만족스러운 화질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작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화질적인 경쟁력은 의외로 만족도 높은 화질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색감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저렴한 중소기업 제품들 같은 경우는 색이 바랜 그런 느낌들을 주는 디스플레이들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색이 선명하고 쨍한 느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는 300니트고요. 그리고 1000:1의 명암비 그리고 60Hz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DR을 지원하기 때문에 HDR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영상을 볼 때 더 만족스러운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글레어 디스플레이가 되었기 때문에 비침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매력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캠핑용 TV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야외 나가면은 다양한 조명들이 비칠 수가 있잖아요. 논글레어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런 비침 현상 없이 만족도 높은 화면을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왕이면 4K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가성비,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TV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꺼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가볼게요.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못 들을 사운드는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TV와 다른 LG만의 WebOS 21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인 화면을 볼 수 있죠. 이 상단에는 다양한 배너로 알림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2열에는 지금 뜨는 콘텐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애플 TV 콘텐츠, 웨이브 콘텐츠, 각 OTT 서비스에서 현재 잘 나가는 그런 콘텐츠들을 큐레이션해서 배치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 목록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프라임 비디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LG 피트니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활용도 높은 가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LG 채널은 LG에서 제공하는 무료 TV 채널 서비스입니다. 무료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TV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이렇게 TV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널도 여기서 변경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OTT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LG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죠. 넷플릭스도 이 자체에서 편하게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쿠팡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죠. 얼마 전 손흥민 경기도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를 했잖아요. 다양한 콘텐츠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다양한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콘텐츠들을 골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1인 가구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최적의 TV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무엇보다 캠핑장 가서 이런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골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TV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장에 저도 빔을 설치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이렇게 콘텐츠도 보고 스크린 같은 거 설치할 필요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 홈트 많이 이용하시죠? LG 피트니스를 통해서 집에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알람은 좋아하는 팀을 등록해두면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축구, 야구, 골프, 메이저리그, 그리고 축구도 뭐 라리가, 분데스리가, 우리나라는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보죠. 팀을 등록해두고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나오는 경기를 알림을 통해서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큐 홈보드는 집안의 IoT 가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어컨, 세탁기, 로봇 청소기 이렇게 신큐 홈보드에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 TV에서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컨트롤도 켜고 끄고를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면 여기서 웹서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매직 리모컨을 이용하면 조금 더 활용도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건 매직 리모컨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플 뮤직 서비스 이용하니까 이게 또 캠핑장 가서 정말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애플 뮤직 이렇게 화면과 함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가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별도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TV 하나로 음악 감상, 영상 감상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모바일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에어플레이도 지원을 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이 화면을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 사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게임하는 거를 이렇게 TV 화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진, TV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성도 굉장히 좋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컨 디자인 깔끔하죠? 화이트 컬러로 이 TV 색상과 통일화된 그런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핫키들을 제공해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왓챠 한 번에
버튼으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모컨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역시 대기업 제품다운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일반적인 LG TV 같은 경우 이렇게 매진 리모컨을 제공하잖아요. 얘는 이렇게 일반 리모컨을 제공하니까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진 리모컨 정말 편하고 좋거든요. 이 제품을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매진 리모컨을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용 가방은 완전히 오픈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TV를 넣고 옆에 지퍼를 잠그고 그 위에는 벨크로 방식으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쪽에는 또 별도의 주머니가 있어서 구성품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톰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정된 휴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캠핑용 TV로 포지션돼서 나왔는데 아쉽게도 뒤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캠핑장 와서 이걸 옮길 때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옮겼는데 여기에 손잡이 하나, 홈 하나 만들어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 이게 하단부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지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살짝만 쳐도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좀 더 안정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거치대 같은 걸 접이식으로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캠핑장에서는 밑에 파쇄석도 많거든요. 애들이 잘못 쳐가지고 TV 넘어가면은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게 거치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단점을 지적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화질이면 충분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용성 이런 측면에서도 만족스럽다 평가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서 좋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